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될 매물은요, 저 멀리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을 올라가는 2차선 도로가 접해 있는 계획관리 지역인데요. 2층 휴게소 건물과 토지 총면적 1544평입니다. 뻥 뚫린 2차선 도로가 접해 있는 2층 휴게소 건물과 계획관리 지역 토지 1544평. 아주 멋진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좌우측으로도요, 아주 깔끔하고 청정 지역에 위치한 그러한 펜션과 전원주택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뻥 뚫린 백두대간을 올라가는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바로 좌측에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핸들을 좌로 돌리는데요. 올라가면은 좌측, 우측 모두 본 부동산의 토지에 해당이 됩니다. 1544평이니까 굉장히 크죠? 자, 여기 이 건물 앞에 있는 모든 그 아스팔트에 있는 공터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죠. 화살표 깜빡거리는 앞에 보이는 이 부분 모두가 1544평에 해당되는데요. 저 건물 휴게소 건물 뒤쪽에도 상당한 많은 넓은 면적이 아직 활용 가능한 토지가 남아 있습니다. 주변이 아직 깨끗하죠?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적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토지 모양은 뭐 괜찮습니다. 2차선 도로하고 접해 있고요. 아스팔트로 인한 아주 주차 공간이 널찍하게 되어 있죠. 휴게소로 활용하였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 뒤쪽에도요, 상당히 넓은 면적이 3, 400평, 4, 500평이 아마 남아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큰 면적이 뒤쪽으로도 남아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 그 계획관리 지역이고 또 2차선 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요. 원래 40%, 100%인데요.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1종 2종 근생 그리고 문화 및 집회 시설 의료 시설 숙박 시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아주 수련원 시설, 요양원 시설, 또 연수원 시설, 또 고급 주택, 휴게소, 휴양소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본 부동산으로부터 양양 바닷가까지는 수영차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20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 양양 IC까지는 8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양양 공항까지도 약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사이에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양환 교통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이 아주 청정적이죠. 자, 이것도 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는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주용도는 관광 휴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183평, 엄청 크죠, 대지가. 연면적이 176.6평, 준공일은 1995년도 준공을 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기 때문에 튼튼하게 아직까지는 지붕이라든가 외관만 좀 손을 보고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층에는 철근 콘크리트 스냅코너 홀 스타일로 넓게 보시는 바와 같이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에는 직원 숙소, 그리고 양쪽에 방 3개 이렇게 되어 있죠. 총 6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곳은 2층 베란다에서 바라본 주변의 경관의 모습입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불때 멋진 그러한 표정입니다. 경관이죠? 자, 오늘 제가 여기 3층 맞죠? 네네. 야, 3층 올라오니까 참 뷰가 좋으네. 이거 이 발이 널찍한 게 이건 뭐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마 아주 근사하겠는데. 야, 뷰가 참 근사하다. 이거 저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 아주 멋질 텐데 갈천약수터 유명하잖아요. 저기 계곡에 있는 저기가 갈천약수터입니까? 네네. 네네. 거기는 예. 한여름에도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숲이 우거져가지고 그렇구나. 물도 최고입니다. 그러게. 대한민국에서. 뭐 갈천약수터 하면 유명하잖아요. 네네. 이제 뭐 건강 100세 살아가야 되니까. 야, 멋지다. 사모님 여기가 2층 맞죠? 야, 여기 들어오니까 옛날 우리 광복 시대 이 전선줄 하면 이저 구조 자체가 야 옛날 생각나네 이거 완전히 고풍스럽게 잘 해놓으셨는데
이거 어떤 용도로 이걸 사용하셨어요? 아, 이거는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카페 이런 예, 걸로? 카페 이제 이야. 주무실 공간으로. 그리고 여기서 차 마시면은 옛날 1980년대로 다시 돌아가는 기분이 되겠는데 너무 운치가 있네요. 이 황토로다 아주 멋지게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사모님 이쪽에, 야, 운치, 진짜, 이거 아주 멋지네, 이거. 이 산이 무슨 산인가요? 아, 옛날에요. 손님들이 오시면은 이 가운데 산이 이렇게 몇 산자로 그러네, 되어졌거든요. 이게 한 문으로 몇 예. 산자네. 그래서 이거를 문필봉이라고. 문필봉, 네 산자. 야, 예. 그러네. 그래서 양쪽은 뭐 이렇게 노적갈이 있는 산이고 그렇지. 뒤에는 노인봉. 그래서 아주 아, 명당이라는 소리를 제가 많이 그러네. 들었어요. 이게 방향은 무슨 방향입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서향? 서향이 서향. 아, 근데 사모님, 이거 큰 거, 이거. 염물통 아니야, 혹시? 예, 염물통이에요. 소염물통으로 옛날에 그 예. 큰 소나무나 뭐큰 전나무나 이런 걸로 파갔잖아요, 어릴 때. 이거, 이런 거 어서 구경하기 예, 힘든데. 힘든 거예요. 그이 방에 오면은 완전히 1980년대로 돌아가는 거야. 야, 차 맛도 1980년대 마시는 차 맛이 나올 것 같아. 이거 맞아요. 리모델링하면 근사하겠네. 야, 근사하죠. 여기는 방마다 이렇게 구조가 잘돼 있네. 예. 그리고 방마다 통창문을 해가지고, 야, 이거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날 경치가 아주 기가 막히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이것은 이제 2층에서 바라본 건데요.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아직도 수명연한이 튼튼합니다. 아까 보니까 외관하고 내부 일부만 조금 손을 보면 될것 같아요. 아주. 아, 이거 사모님 이거 연못이에요? 네네, 야, 이거 연못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 아니, 돌로다가 아주 운치 있게 잘 만드셨네. 연못이에요. 근데 손질을 못해서 조금 그러니까 지저분해요. 그동안 관리를 못해서 그런데, 요거 깨끗하게 주변 정리하고, 연못하고 연꽃 이렇게 이쁘게 해놓으면 아주, 여기 뭐 카페, 레스토랑 뭐 이런 거 하고 이럴 때딱 좋겠네. 그죠? 야, 이거 잘. 자, 지금까지 이제 소유주 되신 분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총면적 계획관리지역 1544평으로 기대되는 방안은 건강 100세 요양시설, 휴양소 시설, 휴게소 시설, 그리고 수유로원 시설, 연수원 시설, 산중 숙박시설, 산중 고급주택, 고급 별장, 산중 커피숍, 그리고 뭐 종교시설도 좋고요.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부동산 가치가 기대되는 그러한 부동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본 부동산으로부터 서양향 IC까지는 실제로 800이 걸리지 않는데요. 지금 건물 위에 지붕이 좀 날아갔죠?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거 위에 덮은 게 날아가서 그렇습니다. 주변 건물이 가끔 날아가는데요. 다음에 질 적에는 날아가지 않는 걸로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니까요. 좀 리모델링 좀 하시고요. 좀 정리하면은 아직까지는 수면이 튼튼한 건물로 내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일부 좀 안쪽에 톡톡 털어낼 건 털어내고, 또 위에 외관 좀 리모델링 하면은 훌륭한 그런 건축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니까요.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에 위치한, 그야말로 청정지역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총토지면적 1544평과 2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